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네, 저희 꽃밭 아침에 또 출근하기 전에 눈 맞춤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대륜 다할리아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쟤는 얼굴이 굉장히 큰데 한 알 피었을 때보다 아직은 작아요. 근데 다른 다할리아보다 얼굴이 크기는 크네요. 이름값을 합니다. 역시 대륜입니다. 얼굴이 커서 대륜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꽃송이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얘네들 지금 하나하나 지금 네 송이가 지금 이렇게 피기 시작했고, 요거 한 송이가 이렇게 이제 다 핀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고 있는데 얼굴이 진짜 커요. 정말 예쁘죠. 얘가 우리 꽃밭을 또 이렇게 빛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유, 여전히 예쁜 우리 꽃들 한번 또 하나하나 볼까요? 제가 은숙을 한번 여기다 심어 봤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여기 뿌리가 요 땅에서 이제 적응을 한 듯합니다. 이렇게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요 나름대로 참 매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화분에다 키워놓으면 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은은하게 은색빛이 나면서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다. 여기 무슨 벌레가 있나 봐요. 이렇게 다할리아를, 어머나? 또 끊어져 있네? 다할리아를 이렇게 끊어놔요. 끊어놓는 뭐가 있어요. 저번에도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게 이렇게 잘라지더니 왜 여기만 이렇게 잘라지고, 어머, 여기만 이렇게 자꾸 잘라놓은데요? 여기 뭐가 있나 봐요. 뭐지? 아무래도 여기다 약을 좀 놔봐야 되겠네요. 토양 살충제인가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아니, 여기만 이렇게 자꾸 끊어놔요, 여기만? 여기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요거 미니 토플 노란색 이렇게 갖다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아이도 여기서 이제 꽃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토플이에요. 미니한 미니 토플 노란색. 이것도 계속 이제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흰색 초롱꽃, 얘도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요 꽃대 올라온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 것 같고, 여기 미니 초롱이는 여기 꽃멍오리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스큰 가자니아 여전히 예쁘고요. 대머루도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고요. 아유, 이제 유럽 봄맞이는 이제 씨를 굉장히 많이 꽃을 계속 피워주더니 이제 씨를 이렇게 맺고, 꽃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빈티지 여태 이제 꽃 진 아이들 여태 이제 그 작업을 했어요. 진 아이들은 줄기를 제가 바싹바싹 안 잘라줬더니 밉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진 아이들 줄기는 바싹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잘라주었답니다. 요거는 이거는 바위 리모니움이거든요. 꽃대가 올라와서 제가 여기다 하나 심어봤어요. 이렇게 얘가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피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아직 안 올라와서 지금 이제 요 꽃핀 아이만 일단 요거 토요일날 심어준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요거 대머루 빨간색인데 요런 색깔이네요. 완전 빨강도 아니고 약간 빈티지스럽다 해야 될까.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독일 해바라기는 여전히 끝없이 잘라주면, 이렇게 꽃진 아이들은, 이렇게 진 아이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거 노란색 에키니시아가 맞아요. 제가 금계곡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얘는 노란색 에키네시아가 맞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아유, 이거 보세요. 사시타 데이지 여전히 예쁘죠. 꼬리풀도 이제 요거 핑크색이거든요. 이제 곧 이렇게 필 것 같아요. 색깔이 점점 도드라지는 게
아유, 핑크색 꼬리풀이 어디가 있나 했더니 여기 뒤에다가, 키 안 큰 앤데 이렇게 뒤에다가 심어놔가지고 얘가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보라색 이번에 여기 한번 심어봤어요. 옆에다가 보라색도 같이. 쟤는 이제 하우스에서 자란 애라서 꽃이 지금 이제 지고 있는 상태예요. 내년에 이제 꽃을 봐야 되겠죠? 예쁘고. 진짜 예쁘거든요, 꼬리풀.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지금 저쪽 밭에서 뽑아왔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꽃이 펴봐야 알 것 같아요. 뭔지. 이제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정체를 이제 조만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 노루 오줌도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랑 얘는 지금 꽃줄기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하고, 근데 요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꽃줄기가 왜 이렇게 굵어요? 응?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랑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잎을 보면 똑같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달라요. 꽃대가 이렇게 다른 아이인가 봐요. 얘는 어쩜 이렇게 꽃대가 튼튼하죠? 그리고 바늘꽃도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바늘꽃. 저희 꽃밭에 있는 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 하나 주셔가지고 심어봤답니다. 요거 보세요. 이게 장부채인지 달맞이인지 아주 미니미니한 게 저쪽에 있어서, 먼저번에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꽃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주 미니미니한, 이걸 뭐라고 했는데, 달맞이라 그랬던가. 예쁘죠? 여전히 예쁜 루비 페랭이. 아이고 예뻐. 예쁘죠? 루비 페랭이. 그리고요, 요 꽃내비를 벌레가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놨잖아요. 요렇게 완전히. 그래서 다이충 뿌려줬더니 얘네들 완전히 전멸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순이 이제 또 올라오겠죠? 이제 괴롭히는 벌러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새순이 올라오기 기다려봐야 되겠죠? 이거, 여기도, 얘는 그래도 조금 덜 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 색깔을 유난히 더 좋아하나봐요, 벌러지가. 이 색깔. 그래서 이제 또 회복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일단은 벌러지는 다 물리쳤답니다. 아유, 꽃내비를 나중에 심어놓은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더 먼저 심었는데 얘는 괴롭힘을 당해서 못 컸는지 이제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늘막에 있는 아이들, 요거 나중에 심은 거잖아요, 꽃내비를. 근데 얘는 여기 꽃대가 하나 여기 있어요, 벌써. 나중에 심어주는데, 이제 살살 밖으로 햇빛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외목대 우리 장미 허브들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얘네들 밖에서 이렇게 크면 잎도 짱짱하고 더 튼실해지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잎이 지금 야리야리하고 제가 자꾸 계속 요거 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꼬집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틈이 없는 거예요, 속이. 아주 땡그랗게. 이거 제가 2년 전인가? 이거 예목대 저도 할 수 있어요. 2년 전인가? 해가지고 키운 아이, 요거. 다른 거 다 나눠주고 요거만 제가 소장하고 있어요. 요거는 구름이 같은 외목대 장미 허브. 여기 또 만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그늘막에 이렇게 또 보호를 받고 있답니다. 자, 옆 펜스템은 얘도 벌러지 다 없어졌어요. 진딧물 요번에 비 오면서 얘는 싹 씻겨져갖고 깨끗해지고 꽃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예쁘다. 자, 옆 펜스템은, 오, 얘도 꽃송이가 굉장히 크네요. 하나하나 이렇게 계속 피면서 꽃송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옆 펜스테몬이에요. 요 흰색도, 이번에는 요 흰색 펜스테몬도 갖다 심었어요. 요것도.
그 옆에다가 심어줬어요. 이렇게 흰색 펜스테몬입니다. 아우, 홍동자 많이 피고 있습니다. 홍동자예요, 홍동자. 아이고, 예뻐. 여긴 또 빨간 양지꽃. 아유, 얘도 계속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아우,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리스본. 얘는 언제까지 이렇게 꽃이 피는 거예요? 여름이 오기 전까지 계속 피나봐요, 요렇게. 예쁘죠, 리스본. 요거는 백두산 털동자. 얘도 이제 꽃송이 점점 커지네요. 하나만 폈을 때 얘는, 아, 꽃이 이렇게 조그만 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피는 거군요. 이렇게. 그래서 꽃송이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꽃이 되게 조그맣다 그랬더니, 아, 요렇게. 얘는 요렇게 피고. 홍동자는 얼굴이 커요. 얘는 크고, 얘도 꽃송이가 여기 몇 개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얘도 얼굴이 훨씬 크네요, 홍동자가. 얘는 수꾼 안개꽃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도 꽃벌이 잡혔습니다. 얘도 꽃이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아이고, 여전히 예쁜 백산 풍로초. 아이고, 나비가 날아왔어요. 백산 풍로초. 계속 이렇게 꽃을 풍성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 매발톱은,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주네요. 요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요 매발톱이거든요. 네. 이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쁘다. 이거 장미 매발톱. 아이고, 예뻐. 여기는 이제 꽃이 지고 씨가 맺혔습니다. 벨가못도 아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지않아 캔디 플라워, 아이스 캔디. 꽃을 이제 이렇게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를 진작에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아, 근데 뭐 얘는 곁가지가 계속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하얀 사탕이 이제 달리게 생겼습니다. 여기에도 르비 페랭이 이렇게 예쁘게 자리하고 있고요. 오전에 와서 제가 요 아이들 지는 꽃을 계속 잘라줬습니다. 요거 보세요. 삼목둥이. 요거 빨간색 맞네요. 얘 모주가 죽어가고 있어서 제가 요거 잘라서 삼목했었는데 요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하고 요건 빨간색, 요건 하얀색. 하얀색에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아, 요것도 하얀색이었네요. 요것도 삼목한 거거든요. 삼목해서. 노란색. 예뻐. 비올라, 노란색 비올라. 요거 지금 보라색은 이상한 벌레한테, 벌레가 아니라 그 노란 줄기가 얘네들을 엮고 막 그러는 풀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얘들 습격을 받아서 뜯어냈고, 여기 노벨리아는 완전히 제가 잘라버렸어요. 얘는 잘라버렸어요. 얘한테 엄청 많이 그게 감겨 있어서 도저히 뜯어내기가 힘들어서 아예 잘라줬습니다. 그럼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을 또 보여주겠죠? 아우, 예뻐. 아, 꽃밭에 목마가렛은 이게 화분에 심어놓으면 이게 꽃이 피기도 전에 꽃대가 마르거든요. 왜냐면 물을 얘네들이 충분히 물을 준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골고루 다 흡수가 안 되는 건지, 화분에 있으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서 말라가지고 그런 애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꽃대가 꽃이 피기도 전에 마르는 아이들. 근데 노지 이렇게 꽃밭에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없어요. 요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피니까 너무 좋아요. 목마가렛은 요렇게 겨울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땅에다가 심어주는 게 얘네들한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예쁘죠. 이거 청화국도 여태 지는 애 잘라줬는데 이렇게 살짝 피는 아이들만 이런 건 이제 또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려 뒤로 말리는 거는 이렇게 활짝 피고 있는 애들은 지금 한참 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목마가렛은 진짜 확실히 땅에서 커야지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빈스? 뭐라 그랬는데. 얘도 그냥
여기 땅에 있는 것보다 얘를 화분에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넝쿨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행인분처럼 행인으로 키우든가 아니면 롱분에다가 심어 놓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그 옆으로 계속 이렇게 뻗어 나가거든요. 이렇게 뻗치거든요. 이렇게 줄기가 긴 거 보니까 얘도 그냥 화분에다 담아야 되겠어요. 롱분에다가. 그게 훨씬 어울릴 것 같아요. 얘도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름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우, 버베나. 버베나 너무 예쁘죠? 빨간색. 아, 저는 이런 색깔이 왜 좋죠? 요거는 아직 이제 적응을 했나 봐요. 이제 새순이 나오고 있고, 이제 꽃이 조만간 피어지겠죠? 버베나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아이고, 얘 좀 보세요. 아주. 요건 다육이에요. 루비앤 네크리스 진주 목걸이 아주 아주 밝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초아도 이제 꽃대 물었어요. 꽃 피려고. 오늘 점심 때 오면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아유 예뻐. 이 화분에 담아놓은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이쪽 꽃밭 뚝에 있는 요 샤스타 데이지 얘네들 이번에 비 오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목욕을 했어요. 진딧물 있던 아이들 여긴 여기 좀 덜 시켰는데 얘네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이거는 다 죽은 애들이에요. 죽어서 까맣게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딧물 확실히 다이칭이 확실히 잡아주는 게 제 장미꽃도 계속 작년에도 이렇게 벌레 생기면 다이칭 뿌려주면 해결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샤스타 데이지는 유난히 또 진딧물이 많이 낀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 빗물에 씻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괴롭히는 벌레들이 없으니까 잘 펴주겠죠. 계속 샤스타 데이지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펴놨습니다. 개미들이 이제 여기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 란탄한데 얘도 계속 비실비실비실 했거든요. 여기 나와서도 얘도 그렇고 얘도 발렌타인 자스민 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속으로 계속 화분 속으로 벌레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속에 불 퍼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런 아이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수영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외목대로 되어있기는 해요. 근데 모양을 좀 만들고 싶은데 얘는 참 제 맘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요거 란타나는 이제 이 수영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요 장미 지금 요만큼 입을 벌리고 있어요. 요만큼 아이고 완전히 오렌지 색깔이네요. 정말 예쁘죠? 빨리 안 펴지네요. 이거 이것도 그렇고 얘는 아마 웨딩 찔레 같은데 얘도 아직 피지는 않았습니다. 와, 웨딩찔레 여기 폈네요. 여기도 폈고, 우와, 예쁘다. 웨딩찔레. 여기도 폈습니다. 웨딩찔레. 아이고, 예쁘다. 드디어 웨딩찔레가 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흰색 겹찔레. 아우, 웨딩찔레 지금 꽃볼 많이 잡았어요. 꽃봉오리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얘는 제일 먼저 폈는데 얼굴이 진짜 크네요. 얘는 장미인 것 같아요. 장미. 아우 예뻐. 이제 계속 장미꽃 찔레장미 계속 볼 듯합니다. 안틸리스도 여기 화분에 심어줬잖아요. 요 끝에는 잘라줘도 될 것 같아요. 새순 올라오면서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안틸리스 롱분에다 심어준 아이예요. 이제 좀 적응을 했나봐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죄송한 아침이라서 이렇게 아직 안 폈군요. 여기 금자나 이제 입맞춤 그만하고 출근을 해야 할 듯합니다. 아쉽지만 또 출근을 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고민지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아 잠시만요. 이게 제가 뭔 도라지인가 보다 했잖아요. 이게 바위처럼이에요. 바위처럼. 지금 이제 이거 사가신 분들은 아직 꽃이 안 폈을까요? 저희는 땅에 있으니까 꽃이 이렇게 피었답니다. 바위초롱이에요. 이제
여기서 인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